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일주일 만입니다.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배 씨 공범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검찰은 지난 3일과 어제 공익신고자 A 씨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김혜경 씨와 배 씨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출석 대신 서면 답변서를 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. 대선 후보 시절 국정감사에서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. 특히 검찰이 시효 직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걸 두고 일부 혐의에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성남시장 때부터 공보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발언 당시 사전 조율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.